올해 상장을 철회한 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증시 침체 여파로 공모기업의 가치가 하락한 데다 기관 투자가들의 유동성이 마르면서인데요.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과 투자금 회수 통로가 막혀 자금 경색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상장하는 대어들이 IPO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증시만큼이나 IPO 시장 역시나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진으로 상장을 철회한 기업 수가 13곳에 달아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철회한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올해 초에 네. 현대엔지니어링 일단 철회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상반기만 해도 어디가 철회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뉴스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점점 누적되면서 하반기 되면은 네. 뭐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거의 이제 뉴스가 이제 사실 놀라지 않는 그런 네. 뉴스로 전달되기도 했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 시작으로 5월에 이제 테린페이퍼 그리고 원스토어 그리고 SK 실더스 등이 이어서 이제 수요 예측에서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제 자진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19 이후에 굉장히 또 수혜주로 꼽혔던 그 골프존도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의 좀 외면을 받으면서 좀 수요 예측에서 실패를 하면서 또 이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밀리에서 내 전자책 플랫폼도 이제 수요 예측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제 철회를 하기로 했고 이어서 뭐 바이오 인프라, 제이오 등도 이제 이어서 이렇게 뭐 CJ 올리브영,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그래서 상장 시기를 연기한 곳들까지 합치면 사실 더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대한 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기대한 만큼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그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렇게 손실을 할 일을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번 달 들어서도 이제 통신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수요 예측에서 실패를 하면서 또 상장을 접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작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년 12월에는 좀 IPO 시장이 호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IPO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거래소 담당 부서의 KPI라고 해요. 그래서 상장 개수가 너무 적으면은 또 이제 그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아서 네. 연말에는 오히려 상장 문턱이 좀 낮아질 것이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 연말에 상장을 좀 노리는 그런 기업들도 많았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제 자금이 경색이 되고 3분기부터 특히 이제 뭐 레고랜드 사태 이런 등등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사실 뭐 사례를 보면은 그 작년에 상장한 뭐 소카나 뭐 WCP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장 이후에 공모가 아래로 좀 거래가 되면서 맞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사례를 참고를 하면서 좀 이제 부진하게 좀 이렇게 작용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공모 규모가 올해 약 이제 1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작년에 이제 공모 규모가 19조 7천억 원이었으니까 약 20% 정도 줄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개인 투자자 청약을 좀 수요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주변 자금인 고객 예탁금과 미수금 규모도 46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네. 30%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거의 은행 예적금 정도로 다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13곳이라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곳 이상이 지금 상장을 철회한 거고 기관 역시나 물렸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돈줄이 마르다 보니까 지금 투자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IPO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마지막 대어라고 꼽히고 있는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도 밴드 하단 그 이하로 지금 공모가가 지금 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면은 항상 이렇게 성적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실 네. 그 밴드 하단으로 결정되는 그러니까요. 게 최근 네. 시장의 거의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뭐 평가하고 이걸 떠나서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니 하단에 또 디밸류에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분위기인데 이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네. 사실 우리가 통상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면 대어라고 하는데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이상을 제일 처음에 고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 난 거 어제 오후에 이제 결정 난 그 공모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공모가 희망밴드 최하단이 18,000원이었는데 그 바이오노트가 9,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하단보다 50% 더 깎인 가격으로 예,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시장 눈높이가 지금 9,000원인데
도대체 공모가 희망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 앞으로도 희망인가요? 정말로 네. 이게 기업의 네. 그냥 희망이고 정말 네.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네. 투자자 손실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점점 이런 바이오노트 같은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모가 하단에 결정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경쟁률은 기관 경쟁률은 3.3대 1이었는데 이게 올해 IPO에 나선 회사 가운데 기관 투자자 수익 그 경쟁률로는 가장 낮은 그런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가 237곳이 참여했는데 네. 225곳이 다 이제 희망가 하단을 밑도는 가격을 써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하단 이하의 가격을 써내는 게 지금의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기업이 좋으면은 약간 뭐 희망가 안에서 밴드 내를 적어낼 수 있다 이런 네.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무조건 하단 이하를 결정 적어내는 게 지금의 분위기다. 그래서 아마 사실 약간 예상이 됐었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단 50% 이하를 좀 가격이 결정될지는 좀 몰랐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좀 상장 철회하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 일반 청약 강행한다는 게 지금 바이오노트 측의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제 더 싼 값에 주식을 판매하게 되는 거니까 공모 주식 수도 당초 계획보다는 20% 줄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조달할 금액은 한 2천억 원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공모가 하단보다 더 네. 가격이 내려갔고 공모 주식 수도 줄어드니까 한 1천억 원 안팎 정도의 공모 자금만 지금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뭐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주주가 SD바이오센서 그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네. SD바이오센서의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물건을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네네. 갑자기 매출액이 늘어났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SD바이오센서도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SD바이오센서도 상장이 돼 있는데 SD바이오센서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 바이오노트 상장을 하면은 네. 결국이 더블 카운팅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목표가 하보다 더 많이 디스카운트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공모에 참여를 하면은 또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네. 일반 청약할 때도 사실 이런 회사의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 더블 카운팅 우려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싸다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반 청약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도 좀 긴 시간 좀 외면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매출을 80%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장을 강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 사실 IPO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일단 내년으로 연기한 그런 네. 기업들 있고 애초에 내년에 좀 상장하겠다라고 준비한 기업들이 있어서 뭐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당장 갑자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노크를 할 것 같거든요. 수요 예측 한번 해볼 것 같아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일단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LG CNS, 네. SK 에코플랜트가 또 시장 초 2023년 내년을 목표로 상장을 좀 준비를 해 왔으니까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존. 그리고 이제 K뱅크랑 컬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부터 좀 할까 말까 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좀 연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컬리랑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2일에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6개월 안에 이제 공모 절차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내년 2월 22일 전에는 공모 절차를 끝내야 되고 만약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면은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그게 좀 번거롭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큰 문제가 없다면은 내년 2월 22일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네. 있는 컬리랑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공모 절차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거래소에 따르면 약 50개 기업이 상장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미 지금 거의 준비되고 있던 것들이 좀 50에서 60개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내년 1분기에 그러면 이런 주요 기업들이 상장 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지 그런 네. 것들이 한 해 IPO의 그런 승패를 좀 결정 지을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